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가 공개됐죠. 그리고 새로운 애플 펜슬까지 공개된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기존에 11인치 모델만 있던 아이패드 에어에 13인치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성비 모델로 인기가 있던 에어에 크기가 30% 넓어진 13인치 모델이 추가된 건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분들이 이 모델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로형 전면 카메라와 가로형 스피커가 탑재되었고,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4가지로 출시합니다. 가격은 달러가로 전작과 동결이고요. 저장 공간은 128기가로 시작하고 11인치 기준 899,000원 시작, 13인치 119,900원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일단 엄청 얇고 가벼워졌더라고요. 11인치 기준 5.9mm에서 5.3mm로 줄어들었고요. 무게는 466g에서 444g으로 22g 줄어들었습니다. 13인치는 더 얇아져서 5.1mm입니다. 전작이 6.4mm였으니까 많이 얇아졌고, 무게도 전작이 682g이었는데 이제는 579g 으로 103g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얇고 가벼워졌는데 과연 잘 휘지 않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역대 가장 얇은 애플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팟 나노보다도 얇은. 또 중요한 점은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층된 두 개의 OLED 패널이 들어가서 더 높은 밝기와 다이내믹 레인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텐덤 OLED라고 합니다. SDR, HDR 모두 최대 밝기 1000니트에 부분 HDR 최대 밝기 1600니트를 지원하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도 들어 갔는데 이건 1TB, 2TB 저장 공간 모델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사광을 줄여줘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인데 추가하려면 15만원이 들어가네요. 또 재밌는 건 M3 칩이 아니라 M4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냥 점프 해버린 거죠.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서 게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뉴럴 엔진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AI 성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써먹을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4대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보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파이널 컷 카메라 무료 앱이 추가됩니다. 원격으로 앵글을 설정하거나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 초점 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가 들어가서 그림자가 있어도 깔끔하게 스캔이 되도록 AI와 함께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 그거 보이시나요? 배경 화면이 프로인 거. 저장 공간은 256기가부터 시작하고요. 달러가 동결. 국내 가격은 11인치 149만 9천원 시작, 13인치 199만 9천원 시작입니다. 컬러는 실버, 스페이스 블랙 두 가지. 그리고 저장 공간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는데요. 256, 512GB 모델은 9코어의 CPU고 램은 8GB입니다. 1TB, 2TB 모델은 10코어의 CPU, 램은 16GB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애플 펜슬 프로. 애플 펜슬을 꽉 눌러주면 화면에 팔레트를 표시합니다. 여러가지 도구 변경이나 선 굵기나 컬러를 바꿀 수 있도록, 또 자이로스코프가 탑재되어서 애플 펜슬을 돌리는 것을 감지해 도구의 각도를 바꾼다거나 하는 조작이 가능해졌고, 이런 작동을 할 때 햅틱 피드백을 줘서 정확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나의 찾기도 지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원은 역시 안되겠죠. 측면에 붙여서 충전하는 것은 똑같고요. 피드백을 이용해서 완벽히 정렬되면 피드백을 준다고도 하고, 움직이면서 회전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호버 기능으로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좋아 보이죠. 가격은 195,000원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에어 두 모델, 프로 두 모델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에 USB-C 모델하고는 호환이 되는데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펜슬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매직 키보드. 역시 자석으로 부착되는 매직 키보드고요. 블루투스 없이 스마트 커넥터로 연결되고 14개의 기능키가 추가됩니다. 트랙패드는 더 넓어져서 사용성이 좋아지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